1타7P 첫 영상을 올린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오늘은 요즘 트렌드에 아주 딱인 스트랩 슈즈를 이용한 7가지 룩을 보여드릴 거예요. 세 가지의 다른 스트랩 슈즈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신발들이 굽과 스트랩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우동면 같은 조금 두꺼운 스트랩이 있고 스파게티면 같이 얇은 스트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작한 파스타면 같은 그런 스트랩이 있는데 굽도 마찬가지로 각자 다른 높이의 굽들의 신발들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룩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룩은 흰색 슈즈를 이용한 룩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신발이 흰색이니까 사실 컬러 매치는 정말 쉽잖아요. 첫 번째 룩은 긴 바지를 입어줬으니까 자칫하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발등에 있는 끈은 뒤로 넘겨서 샌들처럼 신어줬어요. 바지는 약간 차콜 느낌의 스트레이트 핏 바지인데 요거는 살짝 허리는 딱 맞고 밑으로 약간 좀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바지예요. 요것도 스티치가 흰색이라서 조금 나름 통일감을 줘봤어요. 그리고 탑은 형광 민트 컬러의 탑을 매치시켜서 약간 포인트를 줄 수 있게 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룩은 조금 더 데일리하고 편한 스타일의 룩이에요. 요거는 반바지랑 같이 매치해줬기 때문에 다리랑 발목 부분이 조금 허전해 보일 수가 있어서 끈을 앞으로 해서 슬리퍼처럼 신어줬어요. 요 바지는 리넨 소재의 바지인데 너무 편해서 요즘 정말 잘 입고 있는 바지예요. 심플한 그냥 반팔티와 미니 에코백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줘봤어요. 요 룩은 티셔츠 컬러와 에코백에 있는 프린팅의 컬러들이 포인트를 주는 그런 룩이에요. 세 번째 룩은 민트색 스트랩 슈즈를 이용한 룩인데요. 저번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죠. 굽이 한 3cm 정도 있는 스트랩 슈즈인데 이거는 발목까지 다 감싸주는 디자인이고 아무래도 신발이 조금 포인트가 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룩은 화이트 베이지 이런 톤으로 맞춰줬어요. 아이보리색 롱 실크 치마와 흰색 니트 민소매 탑을 같이 매치시켜줬는데 여기 아무래도 좀 하얗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좀 경계를 나눠주려고 벨트를 매줘서 너무 하얀 느낌을 조금 깨줄게요. 벨트 안 한 것보다 한 게 조금 더 허해 보이지도 않아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옐로우 깅엄 체크 패턴의 가방으로 또 한 번 포인트를 줬어요. 두 번째 룩은 청바지를 이용한 룩이에요. 옷이 달라지니까 약간 신발의 느낌도 달라지지 않나요? 이 라임 컬러랑 연청 색깔이랑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청 스트레이트 핏 바지와 흰색 반팔 블라우스 탑을 같이 매치를 시켜줬어요. 아무래도 신발이 민트색이고 바지도 파란색이라서 흰색으로 매치를 시켜줬고 흰색이지만 또 이번에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포인트를 준 흰색 탑이에요. 요즘 저런 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빈티지스러운 느낌도 있고 가방은 뉴트럴 톤으로 매치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색감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컬러 매치를 시켜봤고요. 이 탑은 뒷부분 전체가 다 고무줄로 저렇게 쨍쨍하게 되어 있는데 구김이 가면서 살짝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빼면 아주 예쁜 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발, 이것도 저번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신발이죠. 굴레 컬러의 굽이 5cm 정도 있는 스트랩 슈즈인데 셋 중에 가장 높은 굽의 신발이죠. 이 신발의 첫 번째 룩은 흰색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 진짜 너무 예쁜 원피스예요. 이자벨 마라 원피스가 생각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옷의 모델 착샷에서 약간 앤틱한 벨트로 포인트를 한번 줬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벨트로 허리에 포인트를 줬고요. 가방은 브라운 컬러로 매줬는데 이 가방의 디자인도 약간 앤틱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 룩이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가방이 버클까지 다 똑딱이로 해서 전체가 다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버클을 하나하나 다 열어야 돼서 그게 살짝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너무 예쁜 가방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예쁜 가방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룩이에요. 이 원피스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원피스인데 프릴이 달려있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어깨 뽕 같은 그런 프릴이 아니라 하늘하늘한 그런 프릴이라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원피스예요.
두 번째 룩은 신발이 블랙이다 보니까 컬러가 아주 쨍한 초록색 컬러감의 원피스인데 아무래도 이런 발목까지 올라오는 스트랩 슈즈들은 발목 부분을 보이게 입어야지 가장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피스나 치마나 이런 거에 제일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리넨 소재의 원피스인데 윗부분이 셔츠 카라처럼 되어 있고 V넥 원피스예요. 조금 파이긴 했지만 살짝 뒤로 넘겨서 입으면 조금 덜 파이고 괜찮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앤틱한 프루아 가방이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색감에 있어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은 조금 러블리한데 위에 부분에 박시한 반팔 셔츠 느낌에 줘서 살짝 중성적인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옷인 것 같아요. 블랙 슈즈는 코디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번에는 바지 코디입니다. 이렇게 또 발목에 스트랩이 또 안 보이니까 또 달라 보이죠. 이 바지는 제가 좀 길어가지고 이 신발 신어줄 때 입어주는 바지예요. 딱 기장도 알맞게 맞고 옆에가 트여 있어서 신발에 스트랩도 슬쩍슬쩍 보이면서 예쁘더라고요. 이 바지는 조금 루즈한 핏이라서 위에는 조금 핏되는 크롭 티셔츠랑 같이 매치해줬는데 이거 요즘 제가 진짜 잘 입는 티셔츠예요. 9,000원밖에 안 하는데 질도 괜찮고 부드럽고 신축성도 좋고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되게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룩인데 벨트를 각각 검정색 벨트랑 비슷한 디자인인데 조금 더 얇은 버전이에요. 벨트로 한번 포인트를 줬어요. 길게 튀어나온 벨트 부분은 이렇게 한번 불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조금 색다른 느낌의 벨트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요 룩이랑 저 기준 블랙 폴리 가방이랑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즘 제가 제일 애정하는 룩입니다. 그러면 1타 7피 스트랩 슈즈 편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